우리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앉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 한번 나누세요. 더위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세요. 더위 어떻게 지내시냐. 예, 지금 그 밑에서는 우리 아동부 그 일일 찻집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 방송이 들릴 겁니다. 저기 움직이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장사 지금 예, 멈추고, 그 다음에 이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주일날도 무의식적으로 막 와가지고 커피 뽑고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근데 예배 시간 드르륵드르륵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그 주의해가지고 예배에 전부 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1층 예배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나머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카페, 일일 카페, 일일 찻집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 같이 오늘 제목인데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시작.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시작. 뭐랍니까? 안녕하답니까? 1층 카페가 여름에가 여기가 그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떼돈 벌었어요. 아주 떼돈 벌고 여름에 낮에 오시면요 사람들이 막 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북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화장실에 문제가 생겨요. 화장실. 집에서 화장실 안 쓰나 봐요.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화장실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화장실이 여유가 있지 않잖아요. 이게 그 건물이 스페이스가 크지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게 되는데 화장실이 자주 막혀요. 그리고 밤에 이제 특히 밤에를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픈을 해놓으니까요. 아침에 와보면 오바이트 하는 사람들 화장실에다가 어떤 경우에는요 그 휴지를 통째로 변기통에다 집어넣는 사람. 아마 이게 술 취해서 그랬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나중에 이게 그 여기가 이게 막히잖아요. 이렇게 막혀가지고서 뚫어보면 뭐가 나오니 열쇠도 나와. 열쇠도 이제 거기다 화장실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흘린 거야. 흘려가지고서 그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도 나오고. 뭐 소변, 대변을 밖에다 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이 술이 이걸 저 자주 이렇게 저기를 고장이 나니까요.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을 누가 하시냐면 이재용 집사님이 매번 하는 거예요. 또 화장실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그냥 놔둬서 안 되잖아요. 금방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재용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서 하면 또 일하다 마시고 그냥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밤에는 낮에는 화장실을 닫을 수 없으니까 밤에라도 닫으면 좋겠다. 라고서, 왜냐면 저러다가 이재용 집사님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되지만, 모든 데, 여러분 아시지만, 급할 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잘 돼 있습니까? 건물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못 가요. 교회마저라도 열어놔야지. 그리고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오고 또 술 먹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다 하지 못하면 밖에 이런 데다가 하니까 그가 더 안 좋지 않냐. 또 우리가 수고하더라도 그냥 오픈하는 게 좋겠다라고 사양을 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건물인데요. 이 자그마한 건물 하나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 문제, 저기 문제 이런 거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관리해야 될 게 이런 건물뿐입니까? 집에 화초가 있으면 화초도 관리해야지. 또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도요. 아이고 신경 쓰여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리고 또 돈도 많지도 않은데 또 돈 관리도 좀 해야지. 이게 참. 그리고 나 인격도 관리해야 돼,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고 나의 잘못된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의 인격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시대를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대는 관리의 시대다, 관리. 관리할 게 많다는 거예요. 즉,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건도 관리해야 되고, 나도 관리해야 되고,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관리할 게 너무너무나. 그럼 결국은 이 관리의 시대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평가가 되는 것이에요. 건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어디가 보면요, 엉망진창입니다.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가보면요, 이게 오바이트 나오고 그럴 정도로 이게 더러운 데도 있는데 그래도 잘 관리한 데 깨끗한 데는 막 가고 싶잖아요.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을 세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첫째는 그 사람이 분노하였을 때 어떻게 하는가. 화가 났을 때, 사람이 화가 안 날 수 없잖아요.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기에 당하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본성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세 번째는 돈을 주었을 때에 어떻게 쓰는가. 이게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감정과 위기와 물질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분노에다가 인생 망친 사람, 심지어는 모세도 분노하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돈을 주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겁니다. 요즘에 느끼는 것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건강관리예요. 건강관리. 야, 건강관리. 건강을 잃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은 사용하지 않아요. 나쁜 사람도 사용하시에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사용할 수 없어요.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아요. 뭐 시킬 게 없어, 시킬 게. 이 건강의 중요성이 그래서 날로 날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우선의 문제가 뭐냐, 관심사가 뭐냐 물었더니 83%가 건강입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너무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알래스카에 가서 곰하고 사슴 다 잡아먹어요. 요즘에는요,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동남아시아 뱀이 없대요. 한국 사람이 다 잡아먹어서. 심지어 저 아프리카 가면 뭐를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가서 코뿔소 먹는데. 이게 지금 가가지고 다 잡아먹는다니까. 왜요? 건강에 좋다니까. 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중요한 정보 하나 살짝 알려주세요. 바퀴벌레가 건강에 좋대요. 알려주세요. 빨리 알려줘요. 그 중요한 1급. 바퀴벌레 탕 한 그릇 하실래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의 구성 형태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성됐느냐? 육체와 육체 플러스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구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육체를 위해서 사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십니까? 중요한 게 영혼이라며. 다시 물을까요? 육체가 오래 삽니까? 영혼이 오래 삽니까? 가장 기본이면서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육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삽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몸, 사는 집, 지금 먹는 것, 외모,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치관인 거예요.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치관, 정신세계, 인격, 마음의 평안, 선한 일, 영적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영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 육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얻는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라.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자기 몸 관리를 했는데 영혼 관리를 잘못해서 인생이 망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건강의 축복을 타고났어요. 나귀뼈,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서요 천룡을 물리칠 정도로 이 건강하면 자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서서히 영혼 관리를 실패합니다. 태어날 때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삼손은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규약도 있었습니다. 경건 생활을 어느 순간부터 소홀하기 시작합니다. 영혼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시험이 오게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때에 발생한 게 뭡니까? 이방 여자들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혼 관리가 제대로 돼서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건강도 잃고 신앙도 잃고 철저하게 망가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왜요? 왜 삼손이 망가져요? 영혼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영혼 관리를 잘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애덤 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오인호예요. 이 소년인데 1995년에 이 사람이 4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입양을 갑니다. 입양을 갔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잘못 이게 건강이 안 좋아서 태어나서 이 손가락이요. 이 손가락이 다 붙어버렸어요, 이게. 이게 손가락이 붙고, 이 뼈가, 이 속에서 뼈가 썩는 병을 하게 됩니다. 이게 희귀병이에요. 애덤킹이. 그런데 이 상태로
이 아이가 4살 때, 1995년 4살 때에 미국으로 양 부모님에 의해서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양 부모님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인우라고 하는 이 아들을, 입양한 아들을 스스로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스스로 시킬까요 말까요? 기도하니까 스스로 시키자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수술을 하게 되죠. 손가락을 분리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썩어가지고서요, 이 두 다리를 절단해버려요. 두 다리를 절단했는데 이 다리를 티타늄 있죠. 티타늄으로 다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에돔 킹의 오인호 그 소년의 얼굴에는요, 어둠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면요, 티타늄 다리의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티타늄 다리의 천사 에돔 킹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어요. 이게 어리잖아요. 이 오인호 이 학생이에요. 나중에 우리나라 2011년도일 겁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개막식에서 그때의 시구자로 오게 돼요. 그때의 이 국민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게 누가요? 온 몸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이 관건한 자가, 신체는 멀쩡한 신체를 가졌지만 영혼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처럼 행복하세요. 그리고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얘기 아닙니까? 그에게는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혼의 힘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게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의 관리예요. 영혼의 관리는 하는 일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엉망이에요? 왜 때로는 나의 느낌이 엉망입니까? 왜 사람들의 결정이 엉망이지요? 왜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져버립니까? 그거는 영혼의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영혼이 관리가 되면, 영혼이 질서가 있게 되면,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면, 영혼이 잘 관리되면 매사에 삶의 균형이 잡혀요. 그래서 사람들 보십시오. 영혼의 관리가 된 사람은 부요한 것 같지도 않고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디가 보면 삶의 패턴이에요. 밸런스가 맞아요. 밸런스가. 그리고 잘 살아갑니다. 이게 왜 그래? 영혼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의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인가 가진 것 같은데 가난해 보이고, 무엇인가 높은 것 같은데 욕심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은데에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왜 그러냐? 영혼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빛같이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빛과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왜 빛 가운데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빛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요.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무너집니다. 간음죄를 짓죠. 그 결과 그의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고 당당함과 떳떳함이 다 사라져버렸고요. 물에 빠진 생쥐처럼요.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는 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처지를요. 모든 뼈마디가 녹는 듯하다. 이게 녹는 듯하다. 그 도덕적인 죄를 짐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지금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뼈가 녹는 듯한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뼈가 녹는 듯한 그러한 뼈 마디마디가 녹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관리가 안 되잖아요. 도덕적인 삶을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관리돼.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영혼을 관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어디를 보십시오.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썼는데 사도 바울의 어디를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더라. 그가 성적인 타락을 했다더라. 그가 도둑질을 했다더라. 그가 문제 발생해서 죄 가운데 있었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한 번이나 나오냐고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왜요? 영혼을 잘 관리한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관리되면, 아니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인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고통과 어둠이 찾아오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뼈마디가 녹는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정의 일이나 직장일이나 교회일이나 어떤 일을 쉽게 지치고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 일이 지속되지 않고 자꾸 포기가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영혼이 관리 안 되면요 쉽게 지쳐버립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무엇인가 결심을 해도요 그 결심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해 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은혜를 막 꺾어갑니다. 막 사도 바울, 저기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의 믿음이 확 장성해졌어요. 그 중에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중에 있었어요. 자기도 은혜를 너무너무 받은 거예요. 은혜는 없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즉 신앙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신앙이 좋아졌다. 그래서 자기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나도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드리려고 하는데 드릴 게 없죠. 현찰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손에 돈을 쥐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왜요? 영혼 관리가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이 변하게 되죠.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탄탄하면, 영혼이 건강하면요, 한번 결심한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영혼이 관리가 안 되고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마음 한번 확 올라갔는데 나중에 조금만 어떤 환경에서 푹 꺼져버리게 돼요. 왜 이렇게 헌신의 마음이 변질돼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왜 갑자기 드리겠다는 것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왜 한때는 잘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서 이게 안 지속적으로 되지가 않느냐 이거예요. 다른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영혼의 관리가 잘 안 되면요. 지속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도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도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작심을 한번 해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지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잘못된 마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요 오래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이게 지속력이 없어. 지속력이 이제부터 예배에 충실하지. 모든 예배에 내가 소홀히 하면 안 되지. 내가 삶을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내가 하나님 관계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작심을 해보지만 어느 순간 가면 뱀꼬리처럼 싹 사라버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영혼 관리가 필요해요. 영혼이 강건하잖아요. 그러면 한결같아, 한결같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힘들고 지치고 힘들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하나를 보고서 그냥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성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영혼이 건강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영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관리가 되면 그게 지속되게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일 잘하는 사람?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불같이 올라갔다가 그냥 불같이 꺼져버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 원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을, 우리 목회자들 볼 때,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 두 가지 봐요. 하나는, 이력서를 보면은 한 교회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곳 있었던 사람은 이게 손이 안 가. 두 번째, 제가 그래서 꼭 인터뷰를 할 때에 사모를, 결혼했으면 사모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꼭 여자를. 목회 거의 여자에 달렸어요, 사모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저는 거의 두 가지를 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쓰임받되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다름질과 수고가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관리됐고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일을 해도 마찬가지,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을 하다가 쉽게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그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영혼이 강건하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강건하면요, 영혼이 관리가 된 사람은 평생,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은 무거운 걸 들어도 오래 들고 있어요. 근데 약한 사람은 1초 만에 내려놓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선한 일을 하면서 에휴 그만둘까 할까 고민하는 성도님도 있을 겁니다.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을 부유하게 만드세요. 그럼 오래갑니다. 이 일이 천국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이 닥치면요, 쉽게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불평합니다. 아주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이요, 이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너무 원망이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영혼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불평과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당연히 신세 타령하고 괴롭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중간부터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게 몇 번이나 기뻐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네 번이나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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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가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강건한 사람은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과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평탄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고 돌에 쳐 죽여 맞을 뻔했고요. 굶고요. 그 다음에 자 입을 것이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불치의 병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하는 게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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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고. 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영혼이 건강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건강.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한결같은 기쁨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영혼 관리하십시오. 우리 건영이가 제가 일어나봐. 제가 앉아요. 제가 이번에 학생회 수련회 갔다가 전화 왔어요. 제가 전화. 주애가 전화하는데 옆에서 있다가 목사님 바꿔달라고. 제가 저런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와서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와가지고 성령 충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난 제가 놀랬어요. 얘가 지금 얘가 사실. 거기에서 뭐가 제가 기쁘겠어요. 알고 보니까 룸메이트가 주빈이랑 제가 같이 방에서 잤네. 근데 이불을 안 가져간 거예요. 에어컨은 틀어져 가지고서 빵빵 또 집에서 못 틀는 에어컨 거기서 전기세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빵빵 틀고서 잤는데 추워 가지고서 나중에 침대 커버 있죠. 그 커버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베개도 없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자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한 여름에 동태될 뻔했는데 뭐가 좋겠어요? 가보니까 캠프라. 이 경비를 아끼려고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금식기도 시키는 건지 보니까 아침도 안 줘. 중간에 뭐 아점 같은 비슷하게 줘가지고서 이 아이들에게 그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뭔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무더위 가운데 캠프하는데 이 무슨 좋은 일이 거기에서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학생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힘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만족이 안 되고 잠자리도 만족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학생이 기쁜 것은 뭔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 이게 기쁜 거고 그래서 저는 최초로 권영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영혼을 관리하여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영혼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얼굴이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나빴다 금방 좋았다 금방 세상의 온갖 슬픔을 혼자 지고 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에 변화에 아주 내 센서가 달린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왜 그럴까요? 영혼의 관리가 진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하여 영혼이 부유해지는 사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음 쓰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지 이게 영혼의 강건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비가 흘러나오고 사랑이 흘러나오고 이 부도의 다 똑같은 부도입니다. 이 부도에도 짜증내지 않고 그래 더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영혼의 강건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지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볼게요. 봅시다. 나의 장애는 한계가 아니다. 나의 장애는 한계가 아니다. 때부터 양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마저 심하게 짧아.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마저 심하게 짧아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오른쪽 다리와 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아있는 오른쪽 다리로 혼자 일어섰으며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믿음과 더불어 오늘날 자신을 있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모습과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모습과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 ti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비록 두 팔이 없고 한 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녀는 그 하나의 발을 가지고 아름다운 생애를 창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1982년 12월, 호주 멜버른에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습니다. 사지 중 그가 가진 것은 왼발에 발가락 두 개가 달린 작은 다리가 전부였습니다. 보통 아이와 다른 자신의 외모. 그는 8살 때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15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 그들의 희망과 꿈을 이루도록 하려는데 나를 사용하신다. 닉은 왼쪽 발에 발가락 두 개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 발 뒤꿈치와 발가락을 이용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자판을 두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혼자서 머리를 빗고 글도 쓰고 테니스 공을 던질 줄 알고 골프 퍼팅을 하고 수영을 하고 낚시도 하고 마와 축구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팔과 다리를 갖지 못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를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희망을 발견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닉이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힘이었다. 너는 실패할 거야. No, I'm not. I failed many times, but every time I fail, I'm going to get stronger and I'm going to learn and I'm going to grow. 유쾌한 웃음과 함께 시작된 강연이 따뜻한 감동으로 막을 내렸다. 희망에 대한 닉의 믿음과 열정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때론 우리는 슬픔과 실패 앞에 좌절해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영혼이라고 했지요. 이 영혼이 건강하기만 하면 생각이 건강합니다. 영혼이 순수하면 마음도 순수해지지요. 영혼이 맑으면 생각이 맑고 영혼이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합니다. 영혼이 견고할 때 삶의 기반도 견고해지는 거지요. 영혼이 기쁘고 행복할 때 인생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 관리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은 순수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일굽수처럼 깨끗했습니다. 청정 영혼이었죠. 그래서 그는 다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였던 것이지요. 우리는 영혼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잘 관리하기 위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찬양합니다.